그다음에 이제 또그 질병 중에 아 이것도 정리하다가 잘못 순서가 여기가 아닌데 들었는데 선진 나왔으니까 하죠. 매독. 매독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염병의 역사에서 보면은 유럽의 전염병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왕창 사람들 죽였잖아요. 근데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전염병이 매독입니다. 그 전염병이 흐르는 방향에서 그 이전에는 매독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매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병은 외부로부터 온다. 우리는 깨끗해. 근데 병은 외부에서 오는 거야. 그래서 다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. 영국에서는 아 저건 프랑스 놈들 병이야. 프랑스에서는 저건 독일 병이야. 플로렌스에서는 저건 나폴리 병이야. 일본 사람들은 저건 중국 병이야. 매독이 이제 그 구대륙에서 신대륙에서부터 퍼져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들어왔는데 일본에까지 퍼지고 조선에도 퍼지고 뭐 우리 전준희 씨들 들으면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 과학사 하시는 분들 전 박성래 선생님한테 이제 학부에서 다닐 때 학부 시절에 과학사 들을 때 배웠는데 아이 그저 조선 왕실에는 매독이 돈거 틀림없어 그러시더라고요.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증상 같은 거 아이들을 낳았는데 낳긴 낳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증상으로 죽는다 나온 거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매독이라는 건 뭐냐면 그이 발진이 나는 게꼭 매화꽃처럼 매화꽃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매독이라고 이제 합니다. 이제 그 콜레라 사진들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09년 아니 1919년 그리고 1918년 그 18년, 19년, 그러니까 이 3.1운동을 전환 시기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대단히 창궐했습니다. 그래서 이 콜레라 방역지라는 걸그 썼어요.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호열자병 방역지라는 걸 했고 여기서는 이제 사체를 소각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. 함양지방이네요.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위생경찰. 위생경찰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당시에 경찰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위생경찰이 그러니까 이 길을 차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을을 격리한 거죠. 이 질병이 생긴 그 동네를. 그래서 여기 이제 초막을 쳐놓고 그 초막 안에 앉아 있는 건 자위단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 차단을 해서 그저 동네 사람들이 이 길을 못 나서는 거죠. 마을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찰의 힘그 당시에 순사라고 했죠. 순사의 힘이 막강했습니다. 순사의 힘이 막강 그 했고요. 요거는 이제 콜레라를 피해서 선으로 피난 간 사람들 찍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도망간다라고 했는데 그 도망가는데 보면은 우리 택리지라는 게 그렇습니다. 택리지라는 책에 전란과 역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. 전란과 역병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 동네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검역 국경에서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이제 검역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일본 경찰이 검역하고 있고요. 이것도 여행자 검사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대정팔경 호열자병 그 방역지에 재밌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저 신동원 교수의 책에 또 전제가 다 되어 있고요. 이제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쯤에서 이제 위생경찰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야 할 텐데 아마 근대로 들어오면서 근대가 발전적인 거죠. 발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. 그리고 위생이 증가됐고 우선 지금 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유튜브를 그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우리가 전 근대였으면은 한 3분의 1 이상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.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, 죽었을 거고. 저희 형이 의사인데요. 너도 10여 년 전에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다. 제가 그때 담석 수술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터지기 직전이었는데, 담낭 제거를 했는데 터지기 직전이었어요.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 그게 터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같았으면 그거 복막염 터져서 그 세상 뜨는 거다. 아마 이렇게 형도 이렇게
뭐 율곡도 아마 복막염으로 죽은 것 같다. 너도 그때 뭐 그때 제가 몇 살이었나? 45쯤 됐나? 45여서 그때 너 그때 그 터졌으면 그 조선시대 같았으면 손도 못 쓰고 죽는 거다. 이제 그런 얘기 해서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여기 그 근대로 들어오면서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이 됐죠. 연장이 된건 사실인데 그거는 뭐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대가 되면서 이 국가 권력이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죠.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. 군대 가서 맨날 듣는 얘기죠. 국가의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가가 몸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. 머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단발령을 내리고 두 발을 통제하고 까까머리를 만들어 버리고 또 사실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보면은 이가 많았잖아요.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가 많았었는데 이가 머리에 많이 사니까 빡빡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이가 살 수가 없잖아요.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. 이의 서식지를. 우선 이제 그걸 위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강제하고 했는데 근대의 두 측면입니다. 근대의 두 측면. 발전된 측면과 국가 권력이 우리를 통제하는 측면인데, 이 국가 권력은, 뭐랄까요. 그러니까 세균설 같은 거에 집착을 했죠. 그리고 병의 원인은 세균에 있다. 그러니까 세균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.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짓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의 신체에다가 DDT를 뿌리는 거죠. DDT는, 진짜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렸어요. DDT를 그 뿌린 것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장면은 해방됐을 때, 이 귀국하는 독립투사들한테, 미군이 DDT를 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DDT 뒤집어쓰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는지 하시는데, 이게 사실은 맹독성 농약이죠. 우리, 작년인가, 재작년인가요? 그 계단에서 DDT가 검출됐다고 해서 또 한바탕 난리 친적 있죠. 근데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살았었습니다.